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나란말쌈녀 TV 채널을 운영하시는 운영자께서 오늘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매운 덮밥. 불맛이 끝내줘요. 불맛. 오시는 분들은 생방 없어도 맛있네요. 맛있. 원래 젓가락을 먹어야 되는데 기왕 이거 산 거. 먹방이겠다. 손으로. 먹방은 행복입니다. 건배를. 건배. 양. 좋습니다. 오해. 이게 뭔지 맛있나 이거? 아 오해구나. 거절이 이걸 뜯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적이 있구나. 이거 무릎팍인가요? 네. 무릎팍 도사. 그걸 뜯는 모습은. 또 돌아앉아야 이제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잘 안 봐. 손을 가려가지고. 족발은 어디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족발이니까 다리 아니에요? 아까 족발은 다리인데 무릎부터 발끝 사이에요. 난 발 있는 건 안 좋아해요. 그래요? 나는 발톱 있는 데가 맛있어요. 그건 싫어해요. 나 발톱 있는 데가 더 쫄깃쫄깃해요. 난 싫어해요. 그렇구나. 걱정하지 말고 발톱을 찾아주세요. 난 이런 거 좋아해요. 살코기 이런 거. 아하. 저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발등이나 발톱이나 그래서 미니 족발이 거의 발톱 부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니 족발을 주로 선호합니다. 선생님은 주로 살코기 이런 거? 살코기. 이런 거. 살짝 껍데기 이렇게 살짝 붙인 거. 껍데기 이런 걸 좋아해요 나는. 껍데기. 살짝 붙인 거. 조금 붙인 거. 껍데기. 상추를 또 하나 짜서 먹어보도록. 아 맵다. 불족발이 엄청 맵네요. 불족발이 그래서 불하니까요. 아 그런가 봐. 불나가지고. 싸매. 싸매. 말려요. 맞나? 맞나? 매우니까 또 웰치스가 어울리죠? 네. 근데 이렇게 맛있는데 콜라도 안 갖다 주네요? 코로나 시대에 닭 시키면 콜라 꼭 갖다 주는데? 그러게요. 부족발이 맛있다.